충격적인 사건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 꼭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굳은 의지를 보였던 류시원. 그런데 이날 류시원은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던 그와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겠다던 그녀. 대체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어제였죠. 8월 2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시원에 대한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뭔가 큰 다짐을 한 듯 평소보다도 더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는데요. 이혼소송이 진행된 이후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부분을 그 법정에서 소신껏 성실하게 임하면서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 꼭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끝까지 재판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재판에는 아내 조모 씨가 검찰 측의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어떠신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혼 소송 이후 두 부부의 법정 첫 대면입니다. 류시원은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 조 씨의 동의 없이 GPS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아내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류시원은 위치 추적을 한 건 맞지만 아내에 대한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차 공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류시원에게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4시간 가까이 치열하게 진행된 법정 공방에 류시원은 많이 지친 기색이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을 좀 하시나요? 아직 결과 안 나왔고요. 예, 다음 9월 달에 이제 선고가 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예, 결과가 나오겠죠. 오늘은 예. 또한 이날은 두 사람 사이에 숨겨왔던 지극히 개인적이고 낯뜨거운 공방전까지 펼쳐졌는데요. 제가 직접 참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취재 이어집니다.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은 유시원 부부. 영원히 내 편일 것 같았던 두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적이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법정에서 맞대면을 하게 된 두 사람. 부부 간의 낯뜨거운 사생활까지 낱낱이 공개할 정도로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배우 류시원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내 조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상태인데요. 폭행 사실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두 사람은 피의자와 증인 신분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공판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분간 휴정이 됐는데요. 재판의 공개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공인으로서 부부간 민감한 얘기가 다수 있으니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1년 반 동안 피고인이 언론을 통해 나에 대해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이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내의 의견에 따라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류시원의 폭언과 폭행 여부에 대한 내용이 거론되는데요. 남편은 평소에도 폭력 성향이 있었고 습관적으로 욕설을 자주 했습니다. 그날도 나에게 폭언을 하며 뺨과 머리를 쳤습니다. 조모 씨는 부부싸움 중에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엔 내가 웃음냐, 까불지 마라 등 폭언을 하는 류시원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없었다는 게 류시원 측의 입장입니다. 부인이 혼인기간이 짧다 보니까 재산분할 받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폭행이 인정이 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양육권을 인정받는데 아무래도 유리하게 될 테니까. 류시원 측에 의하면 아내 조 씨 측이 요구한 위자료는 재산 분할금과 합친 37억과 월 300만 원의 양육비라고 합니다. 고소의 주된 내용인 위치 추적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남편 류시원은 의처증 증세가 있었고 그래서 나를 감시하기 위해 GPS를 부착한 것입니다. 아내는 전화를 10번 하면 10번 다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출장이 많은데 연락이 안 되면 불안했습니다. 조 씨는 류시원의 의처증을 류시원은 조 씨가 가정에 소홀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류시원은 아내가 보낸 휴대전화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다고 했더니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모습을 40초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왔더니 나와 아이를 두고 새벽에 집을 나가더군요. 아이를 달래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는 걸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가라고 해서 저는 친정으로 간 겁니다.
남편은 내가 뭘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언쟁을 직접적으로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조 씨의 그 신문 과정에서 그 류 시원 씨의 변호인 측이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이번 그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가 조 씨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